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뭐 지난주도 관련주들 등락이 네. 있었는데요. N캠 보고 계시네요. 네, N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작년에 상장을 했고 올해 그래도 긍정적 작년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고가 형성했다가 지금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즉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처음에는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부터 막 이제 정말 중구난방 오르다가 지금은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거래가 더욱더 돈독해질 만한 기업들이 조금씩 상승을 받고 있고요. 거기에 이제 뭐 음극재 기업에서는 이제 LNF가 일부 상승을, 그다음에 N캠 같은 경우는 전해익이나 전해질 기업으로 지금 이제 뭐 주 거래사 대부분 90%의 물량이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다가 이전에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현재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. 일단 특징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증권 신고서를 보시면은 일단은 현재 오창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잡혀져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헝가리 쪽의 공장 증서 즉 M&A 쪽을 통해서 이제 공장 증서 혹은 기타 부수 추가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N캠 같은 경우는 이미 헝가리 쪽에 공장 증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청약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주수적인 추가적인 공급 계약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N캠의 기술적인 분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N캠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또 더 좋아질 종목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원자재 관련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도 니켈이나 기타 부수견 등 기타 이제 원자재 가격들 상승이 좀 이제 수급의 불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도 나오고 있는데 N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원자재 업체와 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것 같고요. 오늘 뭐 윗골이 달렸다고 해서 이제 뭐 섣불리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쌍바닥 잘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5일선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다.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2차 전지의 좀 낙수 효과 를 기대해 볼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들의 전체적으로 셀 업체들의 키 맞추기가 일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